네, 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 방법과 함께 또 주의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선영 공보기장을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자, 공보기장님 먼저 이번 지방선거 투표 용지가 7장입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7장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 절차를 몇 가지 사항을 알고 가시는 게 투표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투표용지는 두 번에 나누어 배부되는데요. 1차로 시장 교육감 그리고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투표 후 2차로 지역구 시의원 선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이렇게 4개의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됩니다. 2차 투표까지 마치시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은 후 투표소를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차 투표 시 배부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투표용지가 땡땡번 가, 땡땡번 나, 땡땡번 다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정당에서 후보자를 가, 와, 나 혹은 다까지 2명 이상 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투표용지 한 장에는 한 후보만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한 장에 같은 정당 소속의 여러 후보가 있다고 하여서 두 명 이상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된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가 7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경우 투표용지가 한 장 더 추가 교부되는데요. 인천의 경우 계양구 을 지역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는 해당 선거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아서 한 장이 적게 교부된답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무투표 선거구가 총 11곳인데요.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무투표 선거구가 어디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데 무투표 선거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투표용지를 총 7장 받게 되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은 총 몇 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고 투표용지도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기초위원 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이 다르게 배열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내가 뽑을 후보자 이름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투표소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 장소와 시간 또 주의할 사항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투표 장소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가 있고요. 투표 시간은 유권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확진 유권자의 경우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투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유권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전 준비사항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확인하는 건데요.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울러 중앙선관위 정책 공약 마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보 및 공약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여기를 꼭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신분증인데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모두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국가 자격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는데요. 단순 신분증 캡처 이미지나 민간단체가 자체 발급한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투표의 경우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시참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선영 공보계장이었습니다.